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네.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솔직히.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완전 폭망했어. 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게 인동토라 그래요. 우리가 뭐 쉽게 해서 집에 물건 잡으면 동토 났다 그러죠. 이게 인동토 인부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인이 될수 있고 귀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구슬하거나 할때 축원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은 악인은 귀인 되고 귀인은 선인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으로 인해서 망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좋은 거는 우리가 사람 만나 잘 되는 거는 뭐 뭐를 안 해도 잘 돼. 그 사람 때문에 뭐그 사람 도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 나한테 더잘 배우고 싶고 아니면은 뭐 변호사한테 더잘 배우고 싶고 나보다 더 성공해서 잘 배우고 싶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만났을 때 이상하게 저랑 쟤랑 만나면 인간의 동법이 깨고 뭔가 인간에 자꾸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죠. 막 계속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가 일이 있으면은 계속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안 만나야 되겠죠. 생각하는 게 빠르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죠. 만나야 될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만나서 갈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꼭 만나야 돼.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계약도 깨지고 일도 깨지고 문제가 그 말소가 일으키면은 여러분 하얀색 한지 있죠? 하얀색 한지에다가 이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 옛날 그 뭐죠? 이거 뭐야? 억동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얼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기본 사람 얼굴을 그려요. 얼굴을 하나 그려가지고 얘기하면은 보여드릴게요. 얼굴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졸라맨. 졸라맨 맞아 아, 맞아 얼굴을 그려요. 얼굴을 그리는데 이 얼굴을 거꾸로 이 사람 얼굴을 거꾸로 나요. 거꾸로 나가지고 이 사람 만날 때내 지갑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놓고 이 사람 생년월일도 여기다가 거꾸로 써요. 이름과 모든 걸 거꾸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민년 1월 1일생 거꾸로 써가지고 거꾸로 돌려줘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해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예방하는 건 아닌데 인간을 만났을 때 걔하고 만나면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걔를 또 만나서 뭔가를 해야 돼. 걔를 안 만날 수는 우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랬더니 1억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방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 왜냐면 운이 부자처럼 갖고 다니는 네, 거지. 운이 거꾸로 돌아 역행을 해요. 그게 그거를 해주기 때문에 운은 돌려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부정, 인동토 그 사람 보기를 엮어서 갈 때는 되도록이면 편의가 제일 좋겠지만 꼭 만나서 회사나 직장이나 만나야 된다고 하면은 이 방법을 쓰시면 효과를 보기 좋습니다. 일단 부자처럼 갖고 다녀라. 그렇죠. 근데 사람 얼굴을 그려서 그 얼굴 옆에다가 써서 그려야지 효과를 훨씬 더 빨리 봐요. 알겠습니다. 네.